안녕하세요. 드림 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흉간 하차하고 있죠? 하차할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주택가 골목인데 화물차가 들어오질 못하죠, 이곳에는. 그래서 저 멀리 도로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 골목을 가로질러서 이곳까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정말 시야가 안 좋습니다. 시야도 안 좋고 또 문을 열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습기도 차고 아주 죽겠어요. 날씨도 덥고 비는 오고 이건 뭐 이 골목길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죠. 사람들도 튀어나올 수 있고 자동차도 튀어나올 수 있고 꽤 먼 거리죠. 이 먼 곳에서 하차를 해서 저곳까지 운반을 하는데 이곳에 뭐 내려놓을 데도 없습니다. 굴러가는 물체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내려놓을 수도 없어요. 좀 먼 거리를 가야 될 때는 이 두 개씩 가게 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몇 번 더 가더라도 두 개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해서 다시 여기서 회전을 해서 앞으로 갈 거예요. 이 흉가는 이제 부피가 작기 때문에 전진으로 가도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앞에까지 튀어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좌우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시원해서 좋긴 한데 비가 오면 시원해서 좋긴 하죠. 근데 일하려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운 거죠. 야간 작업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일단 비가 오면은 저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우산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또 와이퍼로 움직이면서 시야가 서로 가리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곳에 하차를 하는데 직각으로 놓지 못하고 대각선으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발을 빼서 하나씩 또 더 밀어줘야 되니까 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어쨌든 여기 참 사람들이 그래도 적게 다니는 시간대거든요. 그나마 작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있죠.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곳이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은 뭐 하나 뜨고 차를 빼주고 막 이런 상황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 그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을 꽂으러 이렇게 들어갈 때 양 옆에 사람들이 그냥 이 지게발을 못 보고 걸어오는 수가 많아요.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니잖아요. 길거리 다닐 때. 그래서 앞에 지게발이 있어도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제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신 분들 그냥 와서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죠. 골목길에서 도로에 세워놓고 차를 세워놓고 하차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비가 조금 수그러들어서 이제 문을 한쪽으로 열었습니다. 이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것은 그 공간감이 굉장히 틀리죠. 저는 이제 문을 열고 작업하는 게 익숙해져 갖고 문 닫고 작업하면은 아주 깝깝해 미치겠어요. 그리고 이제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문을 열고 하는 게 좋죠. 신호수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활짝활짝 열고 작업하면 좋은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 또는 한겨울에 엄청 추운 날은 문을 열어놓고 작업할 수가 없어요. 뭐 먼지가 많이 나오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비가 들이쳐갖고 다 젖게 되니까 진짜 비 많이 올 때는 문을 못 열어놔서 아주 답답합니다. 어쨌든 한쪽이라도 여니까 조금 살 것 같아요. 지금 동영상이 약 2배속인가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요거 반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나갈 때 좌우를 잘 살피고, 원래 여기 양쪽에 신호가 서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 인도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걸어오거나 오토바이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신호수는 바깥쪽에서 이쪽 골목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비가 여태까지 했는데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비 오는 날 작업 갔는데 와이퍼가 고장인 적이 있었어요. 그럼 더 환장을 누르시죠. 와이퍼까지 고장이 나버리면은, 그러지 않아도 안 보이는데 와이퍼까지 고장나봐요. 아주 미치죠. 미쳐. 두산 4.5톤 지게차의 경우 와이퍼와 그 히터가 휴즈 하나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휴즈가 휴즈 박스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따로 있습니다. 휴지가 따로 있어갖고 갑자기 히터랑 와이퍼가 같이 안 들어오면 휴지가 나간 거거든요. 그 휴지는 막 찾다 보면 못 찾아요. 아주 고생고생해서 찾았는데, 저도 왼쪽 발판 올라오는 쪽 아랫부분에 보면은 굵은 호스가 지나가는데 호스에 묶여져 있어요. 옆에 별도로 따로 와이퍼랑 히터 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 못 찾아서 헤매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왜 똑같은 휴지 박스에 휴지를 안 넣어놓고 그것만 별도로 넣어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거 못 찾으면은 와이퍼 안 돌아가는 채로 작업해야 되죠. 지금 제가 휴지를 뭐 많이 가지고 다녀요. 갑자기 휴지 나가면은 순식간에 갈아 끼울 수 있도록이요. 이렇게 삼다 싣고 왔는데, 현관을 참 비는 많이 오고 개수는 많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지금도. 이 장마철에는 어쩔 수 없이 비가 와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나마 이 현관 같은 경우는 지게파를 구멍으로 집어넣어서 뜨기 때문에 이 현관이 올라갈 염려는 없죠. 만약 이곳에 한 개 더 얹어서 세 개를 가지고 다닌다면은 그 위험부담을 안고 가야 되지만, 지금 저는 이제 두 개씩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씩 날리면은 그나마 안전한 거예요. 빗속에 작업을 하더라도 그나마 안전하죠. 자, 부지런히 해도 개수도 많고 또 운반 거리가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번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게발을 빼서 흉간을 하나 들어서 또 더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게 또 널널하게 쌓아도 공간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 흉간 같은 경우 제가 얘기하면 4단 5단 쌓을 수 있지만, 이거 3단 이상 쌓으면 또 위험하기 때문에 원래 이제 2단만 쌓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너무 공간이 없다 보니까 3단까지 쌓는 거죠. 높이 쌓으면 위험합니다. 주택가에서 너무 높이 쌓아두면은 위험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장마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장마가 끝나면 또 무더위가 오기 때문에 또 그것도 또 걱정이죠. 더운 게 난지 아니면은 시원하면서 비가 오는 게 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두 개 다 장단점은 있겠죠. 어쨌든 비가 오니까 이제 시원해졌어요. 오늘 열고 작업하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비에 조금 다리가 젖는 것은 옵션이죠. 자, 시간이 뜻밖의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화물차가 이 골목을 들어오지 못해서 먼 길에다 대놓고 하차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죠. 이제 또 지나가는 차는 먼저 또 보내줘야지. 그 차를 막 막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까딱하면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길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작업을 한다고, 공사를 한다고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럼 짜증이 나겠죠? 우리가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앞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잠깐 신호를 놓쳐도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런 도로를 꽉 막고 작업을 해버리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일단은 그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좁은 골목길이라도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정말 차량도 주차 많이 돼 있죠? 이 골목길 작업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때문에 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훨씬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넓은 공사 현장이나 또는 자재 창고 같이 넓은 하차, 상하차 공간이 있는 곳은 그래서 지게차가 작업하는데 그런 위험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경 쓸 게 많습니다. 정말 지역에 사는 우리 같은 떳다방 지게차들은 이렇게 온 동네 누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별의별 환경에 다 노출이 되죠. 도로가, 주택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작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 흉가는 여기 새로 싹 깔아야 되는데 저걸 어디다 내려놓겠습니까? 미리미리 공사 전에 이제 이곳에 주정차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 오는 날은 공사를 안 하는 줄 알고 주차를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도 지게차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도로에서 작업하는 게 위험 요소 중에 아주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이제 저 앞에는 더 이상 쌀 공간이 없죠. 뭐 저야 4단, 5단 올려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성 때문에 또 이렇게 높이 쌓아놓으면 안 되죠. 3단도 높아요. 2단만 쌓아야 돼요. 공간만 있으면은 2단만 쌓으면 딱 좋은데 산처럼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아놓으면은 그나마 조금 안전하긴 하죠. 자, 이게 원래 저기서 오면서부터 연속 동작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게바를 낮게 깔고 와서 화물차 바로 앞에서 올려주는 게 필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지게차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위험물 투성이에요. 모든 게 위험하죠. 정말 위험한데 신경을 쓰면서 해도 그래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이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이 흉간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꾸 이제 흉간 그런데 두 개 미음 받침이죠. 흉은 아니고 흉간 두 개 조금 헷갈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흉간이 맞습니다. 흉. 자, 일단 이런 경우 바로 똑바로 놓게 되면은
제가 지게차가 빠져나올 때 걸릴 것 같았고 약간 비스듬히 났는데 일단 갖고 와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튀어나올지. 바닥에 네 줄을 깔지 세 줄을 깔지 그걸 이제 확인해 봐야죠. 공간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폭 좁은 도로에다가 자재까지 하차시켜 놓으면은 다음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제 2단 3단은 다 내렸고 마지막 이제 1단만 내리면 돼요. 요거만 갖다 놓으면은 밑에 1단만 내리면 되는데 그것도 두 개씩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군요. 생각 같아서는 뭐 3개 4개 갖고 다니고 싶은데 그 위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이제 양쪽 문을 다 열었어요. 비가 많이 그쳤죠? 지금 잠시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양쪽 문을 다 열었습니다. 양쪽 문을 다 열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훨씬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자, 네 개를 놨는데 왼쪽에 주차된 차량만 없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굉장히 좁죠, 공간이요. 안 되겠네요. 이거를 좀 밀어서 붙여든지 한 세 줄만 깔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벽 쪽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쪽을 벽 쪽으로 바짝 붙여도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주도록 할게요. 한차 내리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죠? 요거 두 타임입니다, 두 타임. 뭐, 빨리 해도 두 타임이고, 늦게 해도 두 타임이에요, 이거는. 천천히 조심해서 하는 게 최고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타임에 끝날 수 없죠, 절대로. 아, 비가 또 쏟아지기 시작했네요. 비가 좀 그친 것 같아갖고 문을 열었는데 또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놈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뭐 장마철에 비가 안 오면 또 그것도 이상하죠. 한동안은 가뭄 때문에 날리고 또 잠깐 또 비가 많이 와서 날리고 그러나 이제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진 않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는 2단만 쌓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약간 비스듬히 쌓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알려드리면은 이 흉간이나 이런 콘크리트 외놀이나 이런 게 되게 약해요. 지게발이 잘못하면 깨지기 십상이죠. 잘 깨집니다. 이 흉간이나 풀륜간이라고 디귿장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풀륜간 내리는 그 동영상도 또 올려드릴 건데 풀륜간이나 이런 흉간 같은 거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지게차 발에 닿는 순간 깨지는 수도 많이 있어요. 항상 조심해서 달아야 되죠. 건축자재는 막 달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안 그렇죠. 항상 건축자재도 조심조심히 달아야 돼요. 아 진짜 머네요. 멀어. 지금 작업할 때는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못 느꼈는데 지금 이제 저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되게 먼 것 같아요. 시간도 하염없이 흐르고 있고 자 이렇게 이런 골목길
회전, 좌우 회전, 뒤로 회전, 뭐 전진하거나 후진하거나 항상 주의를 바짝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 모니터를 이렇게 많이 달아놓은 까닭이죠. 바로 이런 게 모니터를 많이 달아놓은 이유의 하나입니다. 지금 다행인 것이 저 앞에 보시면은 사다리차가 작업을 하느라고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차도 없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차도 지금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일로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저 도로가 뚫려 있으면은 그만큼 또 차가 많이 지나가니까 아니에요. 또 하늘이 저를 도와주시네요. 저 앞에서 사다리차가 길을 막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 영업농지개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저만의 장단점이 있죠. 일단 봄. 봄이 가장 좋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근데 단점은 지게차가 잘 빠진다는 거. 땅이 약해지는 계절이 되어버리면은 지게차가 잘 빠져요. 다음, 여름. 여름 좋아요. 굉장히 좋죠. 낮이 길기 때문에 6시에 나가도 환하죠. 저녁도 6, 7시 돼도 환합니다. 일단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엄청 덥죠. 그리고 또 비가 와서 시야를 많이 가린다는 또 단점이 있죠. 비가 오면 시야도 많이 가리고 또 제품이 잘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 가을. 뭐니뭐니 해도 가을은 황금의 계절이죠. 지게차 작업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렇다고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게차가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가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을 그 좋은 계절에 일만 해야 된다는 또 그런 것도 있죠. 가을에는 어디론가 밖으로 나가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가을이 가장 좋은 계절일 것 같아요. 그나마 단점이 없는 유일한 계절이죠. 그 다음 겨울. 겨울은 좋아요. 땅이 웬만해서 빠지지가 않아요. 꽁꽁 얼어붙어 버리면은 그 빠지던 밭 위에까지 올라가서 콘테이너도 하차하고 상차도 하고 그러죠. 일단 빠지지가 않아 좋습니다. 근데 추워요. 그리고 밤이 길다 보니까 낮이 짧죠. 7시에도 깜깜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게차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계절 가을. 가을만을 기다리고 살아가죠. 자, 어느덧 이제 거의 작업도 끝나가고 비도 그쳤습니다. 작업이 끝나니까 비가 그치네요. 비가 그치니까 확실히 유리창의 시야가 확 밝아진 거 못 느끼십니까? 확실히 틀리죠? 진작 비가 그쳤어야 되는데 이거 다 끝나가니까 비가 그쳐버리네요. 어쨌든 빗속의 작업은 정말 위험해죠. 빗속의 작업은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요거 끝나고 작업이 하나 예약돼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작업을 못했어요. 취소돼 버렸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일도 취소되고 그러네요. 여기서만 두 타임 하고 이날 퇴근해 버렸죠. 제가 일이 오전까지만 있다가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악천후가 되면은 일도 많이 줄어들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일이 많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지게차 일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 비가 온다 그래서 지게차가 일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비 맞아도 되는 물건들은 운반이 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짐 하차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말 안전하게 마지막까지 운반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게차의 엔진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역동적으로 줄이지 않고 동영상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게차는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요. 상상도 할 수 없이 시끄럽기 때문에 밖에 소리가 거의 들리질 않거든요.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밖에서는 이제 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있지만 잘 안 들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자, 앞에 이제 차량 한 대가 빠져나가고 있죠. 잘못 들어왔다가. 자, 이제 마지막 짐인데, 아, 저차 빠져나가고 요거 내려놓으면은 오늘도 또 무사히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는 언제나 안전이 최고죠.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